지국 단점이 뭐냐고요? 지국 단점은 장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국은 뾰족한 게 없어. 다른 애들은 뾰족한 게 있는데 우리 지국이는 뾰족한 게 없음.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잘 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잘하는 게 없.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도전 모드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혈장을 잘하거나 뭐 설화를 잘하거나 보스를 잘 잡거나 상대가 좋거나 그러니까 뭐라도 그냥 딱 한쪽을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뾰족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작은 오각형이야. 작은 육각형. 자 요런 식으로 육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상제고요. 이건 뭐 보스고 이건 뭐 도전 모드고 이건 설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혈장이고 뭐 이거는 뭐 비용이라고 칩시다. 템 세팅하는 그 비용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국은 다 그냥 그래. 작은 육각형이야. 지국은 상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보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도전 모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설화가 좋은 것도 아니고 혈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애매해요. 옛날에는 그나마 이제 원펀맨 시절에는 로망이라도 있었어. 로망. 이 로망이란 건 돈으로 딸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포인트로 따질 수가 없어. 로망이란 거는 그냥 멋져서 하는 거야. 멋져서 하는 건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멋지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하는 거지. 근데 이 원펀맨 너프 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것도 없고 몹이 한 방에 이렇게 빡 죽어가지고 어머 멋져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냥터가 좋냐. 사냥터는 솔직히 안 좋거든요. 풍속성. 개쓰레기잖아요. 풍속성. 개쓰레기죠. 풍. 풍템 돈 안 된 거 다 알죠. 그렇다고 보스를 잘 잡냐. 그러니까 보통 다문이랑 허벤이 보스를 잘 잡는다고 하죠. 인도 남자랑 다문. 요 두 마리가 이제 보스를 좀 잘 잡는 편이고 지국은 뭐 못 잡진 않아. 근데 요즘에는 보스 못 잡는 그런 애들은 없죠. 그냥 아예 없고 다 잘 잡지. 다 잘 잡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보스 쪽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전 모드로 봤을 때 도전 모드 옛날에는 좀 잘 잡긴 했어. 근데 요즘에 어차피 도전 모드 자체가 상향 평준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예요. 도전 모드 가보시면은 어차피 템 보면은 다 막 풀 4천왕 반지 포함해서 막 5세트 6세트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 없어요. 옛날에 도전 모드에서 뭐 이렇게 잘 잡더라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별로 의미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도전 모드를 하는 사람 자체가 요즘 거의 없어요. 원기단 가격 겁나 비싼 거 보면 압니다. 도전 모드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8라운드를 넘어가야 원기단을 주는데 원기단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도전 모드 사람들 아예 잘 안 해.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고 그렇다고 뭐 설화는 뭐 증장이 다 씹어먹는 거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도깨비랑 그런 거 다 증장이 씹어먹고 이번에 나온 이제 설녀 새로 나온 설녀계가 이제 설화 제일 최신 보스몹인데 그 친구는 요즘 다문 이런 걸로 좀 잘 잡고 증장천왕이 민첩 개수를 많이 받아먹던 버프가 있었는데 설녀는 증장 민첩 버프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스펙 다문들이 이제 그 설녀를 씹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국은 설화에서 또 할 게 없어요. 설화 쪽에서 지국이 메리트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설화 끝. 혈장? 혈장도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야. 도전보다 똑같아요. 어차피 4천왕 템 몇 세트, 한 세트라도 더 낀 사람이 혈장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초에 혈투혈 전장은 4천왕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혈장은 요즘 너무 쉬워가지고 악몽의 정수가 싸잖아요. 악몽의 정수 요즘 3천만원도 하잖아. 그래서 혈장도 메리트가 없어. 깨봤자 30분 이렇게 걸려서 혈장을 깨봤자 주는 거 보상 받아봤자 뭐 이렇게 불안정화 지형서 몇 개 그 다음에 뭐 3천만원짜리 나올지도 않는 클리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확률로 나온 것도 아니거든 악정이. 그래서 혈장? 어차피 뭐 혈장 지국이 잘 잡긴 합니다. 지국이 혈장 잘 깨긴 해요. 잘 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혈장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 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혈장 자체가 별로 맛이 없단 말이야. 맛이 없기 때문에 혈장 나가리. 비용 봤을 때 비용? 어차피 지국 뽑고 그 다음에 노부츠나 장거로 강주박 아이라바타 각세스 물론 지국은 각세스라던가 이런 거를 쓰면은 비용을 좀 절감을 할 수는 있어. 부동명은 안 뽑고 각세스에다가 그냥 아이라바타까지만 뽑고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거지. 부동을 안 뽑는 대신에 그 각세스를 쓰므로써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아낄 수는 있지만 결국 얘도 항삼세 뽑아야 되고 항삼세 무기 뽑아야 되고 뭐 상향에서 편의성을 추구하려면 여기도 또 대이덕 뽑고 대이덕 전용 무기 맞춰야 되고 결국 이 비용이 얘도 결국 천장을 뚫어요. 요즘 4천왕 중에서 뭐 돈 안 든 4천왕 어디 있습니까? 원격수로 쓴다는 다문천왕만 하더라도 다문천왕이 돈이 얼마 안 들어? 물론 초반에는 얼마 안 되지. 초반에 얼마 안 되지만 걔도 데이도 뽑고 마조 뽑고 뭐 아이라부터 부동 뽑고 뭐 뽑고 또 템 세팅 해주고 하면은 다문이 그리고 돈이 제일 적게 듬. 지국이 또 이렇게 입장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구는 이 비용이 덜 드는 면에서도 또 1등도 아니야. 다문이 돈 제일 적게 들거든. 지구도 다 뽑아야 되잖아. 바지락 뽑아야 되지, 뭐 뽑아야 되지, 뭐 나중에 고스펙 될라면 보크텐 뽑아야 되지. 얘도 뭐 돈 막 적게 든다고 할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국이 왜 안 좋냐면은, 지금 지국이 왜 안 좋냐면은, 그러니까 이 육각형에서 봤을 때 지국은 작은 육각형이야. 작은 육각형. 그러니까 차라리 이 작은 육각형인데 대신 하나라도 좀 좋다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런 식으로 됐다면 괜찮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사람들이. 아, 얘가 뭐는 안 좋지만, 돈은 많이 들지만, 뭐 대신 보수를 다 잡잖아. 허벤저스는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허벤을 든다면 허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요 정도. 근데 혈장, 뭐 혈장도 사실 뭐 요즘 재미없죠. 혈장도 요 정도. 설화? 허벤이 설화 진짜 못 잡아. 이거밖에 안 전부 요 정도. 도전 모드? 도전 모드 좀 잘 잡긴 하지만 도전 모드 별로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뭐 맛있진 않죠. 요즘 맛있지 않으니까 여기. 근데 대신 보스는 존나 잘 잡아. 상대도 잘 잡아.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지.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있는다고 쳐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허벤저스는 그럼 점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상대 사냥이랑 보스 사냥이라는 이 사냥 관련된 거상은, 근데 거의 이 사냥 컨텐츠가 개 중요하잖아. 상대 사냥도 중요하고 보스 사냥도 중요하잖아. 그니까 허벤은? 야, 그리고 다른 건 뭐 잘 좀 별로지만 상대랑 보스에서 많이 먹고 들어가니까 어, 얘도 허벤 하겠다. 허벤은 하는 메리트가 있다. 다른 사천왕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다문으로 치면은 사천왕 중에서 유일하게 역해고, 역해 메리트가 있죠. 역해라는 그 메리트가 있죠. 여자 캐릭터라는 메리트가 있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 비용 점수 이만큼. 그 다음에 상대 사냥도 평타 치고 보스상도 잘 잡고. 요즘에는 설화도 잘 잡네? 그럼 다문 천왕 어떻게 됩니까? 다문 천왕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와, 그럼 다문 천왕은 이거 엄청 크네? 야, 요즘 다문 천왕 좋다고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다문 천왕 요즘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다문이 좋다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잖아. 그런 이유가 요런 데에서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다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다문 좋다고 뭐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증장으로 따진다고 치면 증장 비용 너무 많이 듭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혈장. 혈장 뭐 혈장도 별로 맛없긴 해. 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뭐 혈장 그냥 또이또이. 대신 설화 잘 잡아. 도깨비불 뽑아서 설화로 돈 벌 수 있죠. 도전 모드? 뭐 도전 모드는 그냥 그래. 어차피 그들만 리그야. 근데 보스? 보스 뭐 그냥 뭐 쏘쏘해. 그리고 상대 사냥? 요즘엔 좀 맛이 없어지긴 했지. 옛날에 한 요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도사 허도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그래서 점수를 한 요정도 낮췄습니다. 옛날이었으면 한 달, 두 달 전이었으면 이쯤이겠지만. 그렇다 치면은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점수가 되겠죠. 증전천왕 같은 경우는. 근데 지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육각형이다. 못한 데는 없어. 못하는 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지국은 이만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국이 지금 별로 재미가 없다고. 이거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아, 강철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 육각형, 작은 육각형을 만족을 못하겠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풀 지국, 지국 반상도 맞춰봤는데 그렇다고 뭐 지국이 막 겁나 세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뭘 잘 잡냐? 요 뭘 잘 잡냐? 잘 모르겠어. 뭐 딱히 육각형이 대조를 해봐도 지국이 어느 쪽은 그래도 아 이건 메리트가 있다 지국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어차피 격수도 4마리, 5마리, 6마리 이렇게 써야 되고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더라서.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하나라도 잘하는 증장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국 접부 증장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갈아타는 거예요.